그래서 지금 박문수 씨 어떤 얘기를 하냐? 넓게 보자면 공을 터치하고 세우는 것도 트래핑이지만 공을 오는 방향 그대로 흘리면서 돌파에 들어가는 것도 트래핑의 영역이라고 말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박지성이 현역 시절 즐겨 쓰던 플레이라고 하는데 이건 박지성이 즐겨 쓰던 플레이가 아니고요. 축구를 배우는 모든 친구들, 어린 친구들부터 프로 선수까지 모두가 기본적으로 하는 기술이죠. 그러니까 그 지금 그래서 이 퍼스트 터치는 무슨 마치 고급 기술인 것처럼 설명을 하고 트래핑은 정적인 동작에서 이루어지는 단순 동작으로 생각하는데 그 자체가 지금 잘못됐다는 겁니다. 이 인식 방법이. 예를 들면 공을 예를 들어서 트래핑이 정적이란 거라고 해서 정지 상태라 그러면 어떤 축구 선수들도 공이 와서 트래핑을 했어요. 그리고 트래핑한 다음에 가만히 서 있으면 축구가 됩니까? 그 공을 가만 두나요? 다른 선수들이? 공을 잡는다는 거는 그 공을 예를 들면 우리 편한테 동료에게 패스를 한다든지 아니면 드리블을 한다든지 슈팅을 한다든지 하는 다른 연관 동작과 시퀀스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그 시퀀스로. 그러면 그 자체가 하나의 연결 동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퍼스트 터치를 가리킬 때 그거는 기본적으로 뭘 가리켜? 트래핑을 가리키는 거죠. 코치들은 퍼스트 터치를 가리킨다고 하는 거는 내가 트래핑을 하는 방법을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뭘 가리키느냐? 무슨 공이 예를 들어 이런 거죠. 그 공을 잡아 놓을 때 상대방을 예를 들어 등을 대고 잡아라든지 아니면 상대방이 가까이 등을 쥐고 있으면 상대방과 왼쪽 발로 공을 잡으라든지 아니면 상대방을 떨어뜨리고 나서 앞에서 공을 잡으라든지 아니면 왔을 때 공을 옆으로 흘려서 방향을 전환을 시켜서 잡으라든지 또 뭐 예를 들어서 뭐 공격 예를 들어 최종 공격 최전방 공격수인 경우에 공이 왔을 때 그거를 자기 앞쪽에 최종 수비수가 한 사람이 있고 그랬을 경우에는 공을 앞쪽으로 흘려서 바로 돌파를 시도할 수 있도록 아니면 슈팅을 시도할 수 있도록 공을 잡아놔야 된다라는 이런 것들을 가리키는 거죠. 그런 게 예를 들면 트래핑의 원칙인데 그러한 트래핑의 원칙들이 결국 뭐냐 포스터치를 말하는 거죠. 박문성 씨가 예를 들면 트레미어전에서 55분 상황에 나왔던 오리어가 득점한 상황을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냐면 그 요렌테가 패스를 했나요? 요렌테가 공 띄워준 공을 비하인드 백에서 이제 인사이드 트래핑을 잡았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흔히 볼 수 있는 기술은 아니죠. 근데 박문성 씨는 어떻게 그걸 설명하냐면 손흥민은 180도 턴해서 공을 잡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게 포스터치에서 뛰어나다는 거죠. 근데 그 장면을 이해하는 방식이 잘못됐어요, 박문성 씨는. 왜냐면, 그 장면을 자세히 보시면, 요렌테로 전달된 공이, 손흥민이 요렌테와 정 마주 보고 있는 상태, 대신에 등 뒤에 수비가 붙어있죠. 그러니까 수비를 등진 상태에서, 수비 앞쪽으로 공을 흘려놓고, 그러니까 뒤쪽으로, 비하인드 백으로 해서, 오른발 인사이드로 방향을 전환시켜서 잡았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물론 퍼스터치가 좋은 퍼스터치가 됐죠. 그러나 그렇게 공을 잡아놓는 기술 자체가 연습 단계에서는 퍼스터치 연습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트래핑 연습을 하는 거예요. 뜬 공을 처리하는 인사이드 트래핑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기술, 예, 그런 대표적인 장면이 그리고 손흥민이 그렇게 잡은 다음에 그 공을 예를 들면 몸을 틀었죠. 그때 이제 몸을 틀은 거예요. 공은 그 자리 두고. 그 상태에서 이제 오리아 쪽에 패스가 나갔는데 슈팅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안 보였기 때문에 그리고 오리아가 더 좋은 위치였기 때문에 오리아 쪽에 패스가 나갔고 오리아가 골을 넣고 그래서 어시스트가 되면서 그 일련의 동작에 있는 시퀀스들이 다 결국 이제 굿터치로 나오는 거죠. 그 비슷한 장면들이 그 장면을 보면 거의 이제 1988년 유로 대회 때 네덜란드와 잉글랜드전에서 반바스텐이 그 득점한 상황이랑 비슷하죠. 루드글리트가 차주고 패들 때 아크 정면에서 공을 잡고 돌아서서 슈팅을 때리는 장면이거든요. 근데 그 장면에 반바스탄이 한 행위는 예를 들면 이제 그걸 예를 들어서 터치라고 하는데 뭐 우선 트래핑이 잘 됐죠. 자기 쪽에서 온 공을 예를 들어서 온 방향의 반대발로 잘 잡아놨었고 잘 잡아서 잘 돌았었던 동작이었으니까 그리고 득점까지 연결시켰고 또 뭐 많은 사람들이 퍼스터치를 하게 되면 이제 잘한다고 하는 게 예를 들면 이브라호비치나 그다음 베르캄프 같은 선수를 되게 들죠. 날라오는 공들을 터치를 해서 앞쪽으로 흘려놓고 슈팅 때리는 경우도 있었으니까. 근데 퍼스터치가 좋은 게 맞아요. 좋은 게 맞는데 그 퍼스터치를 하기 위해서 공을 잡는 행위는 다 뭐냐? 그게 트래핑이죠. 기본적으로.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 박문성 씨가 범하는 오류는 뭐냐면, 예를 들면 트래핑이라는 동작은 동작에 해당되는, 트래핑이라는 건 동작에 해당돼. 영어로는 액션에 해당돼. 저 모션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그 퍼스트 터치라고 하는 행위는 행위에 해당되는 액션에 해당이 돼요. 그 차이는 뭐냐? 동작이라고 하는 모션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팔 다리를 움직여서 하는 거를 말하는 거고, 행위라는 건 어떤 의지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트래핑이라는 기술을 배우는 거는 동작을 배우는 거죠. 트래핑 동작을. 그 다음에 그 트래핑 동작을 배웠는데, 그 트래핑이 예를 들면 공격 목적이라든지 패스 목적으로 바뀌게 되면 그게 행위가 되는데, 퍼스트 터치는 행위에 해당이 되는 거고, 트래핑은 동작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문성 씨는 이런 정확한 그 개념적 구분이 없는 거죠. 킥을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축구는 대부분 킥으로 이루어집니다. 근데 킥은 예를 들어 인사이드 킥, 아웃사이드 킥, 인프론트 킥, 힐 킥, 토 킥,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죠. 예. 네. 뭐 그런 것들이 있어요. 아웃프론트도 있고, 인프론트도 있고, 인사이드도 있고, 아웃사이드도 있고, 여러 가지 있죠. 근데 그 킥으로 뭘 하죠? 슈팅, 패스, 뭐 드리블, 아니면 크로스, 뭐 이런, 클리어링 이런 걸 해내죠. 그러면 앞에서 예를 들었듯이 인사이드 킥, 아웃사이드 킥, 인프론트 킥, 아웃프론트 킥, 뭐 인스타 킥 이런 건 있지만, 패스에는 그게 있나요? 물론 있죠. 물론 인사이드 패스, 아웃사이드 패스, 인프론트 패스가 있죠. 근데 인사이드 패스라고 하는 거는 인사이드를 이용한 패스인 거고, 아웃사이드 패스라는 건 아웃사이드를 이용한 패스지, 인사이드 패스라는 기술이 따로 있는 건 아니에요. 독립적으로. 그 차이를 아시겠어요? 인사이드 킥은 있어요. 인사이드로 차는 동작을 가리키죠. 근데 인사이드를 가지고 패스를 하게 되면 인사이드 패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패스는 한 선수에서 다른 선수로 공을 전달하는 행위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건 행위고, 킥은 동작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킥이 동작이 될 수는 없죠. 아, 킥이 행위가 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차이를 사실 우리나라 기자들이든, 아니면 뭐 기사를 쓰는 기자들이든, 예를 들어서 그 해설하는 사람이든, 아니면 가르치는 지도자들이든 분명히 알 필요는 있어요. 결과적으로 말하면 트래핑이라는 건 결국 퍼스트 터치를 하는 기술이고, 방법 먼저 도구가 되죠.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트래핑을 한다 뭐 하는 거는 당연히 그 트래핑 자체가 결국 퍼스트 터치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죠. 중계방송을 하거나 하면서는 그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보진 않아요. 그러나 개념적으로 봤을 때 그거는 분명히 다른 개념에 속하는 거죠. 킥에서 보듯이 예를 들면 퍼스트 터치 같은 용어는 현대 축구에서 나온 거지, 과거에 그렇게 쓰는 단어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터치라는 개념을 많이 쓰는 이유가 예전에 비하면 축구가 굉장히 컴팩트해졌죠. 그러니까 그 압박 축구가 들어오고 하면서 이제 컴팩트 사카가 되면서 부분 좁은 지역, 이런 데서 부분 지역 좁은 지역에서 많은 일들이 벌어지죠. 운동장을 좁게 활용을 하는 편이니까. 그렇게 되면 간결한 플레이가 요구되고, 그 간결한 플레이 첫 번째 뭐냐면 선수의 터치 수를 줄이는 거죠. 그래서 드리블이 예전에 과거에 비하면 훨씬 줄어들고 패스 횟수는 굉장히 많아지는 경기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현대 축구가. 그 현대 축구에서 그렇게 되면 간결한 패스라든지 이런 걸 하게 하려고 그러면, 그리고 패스 횟수를 줄이려고, 터치 횟수를 줄이려고 하면 결국 원터치 패스가 중요해져, 원터치가 중요해지고, 원터치 패스가 중요해지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퍼스트 터치 같은 것들이 개념적으로 예전에 비하면 훨씬 중요해졌기 때문에 그런 단어가 사용되죠. 요즘 뭐 예전에 달리 많이 쓰는 단어가 또 헤더 같은 용어들이죠. 물론 뭐 요즘 최근에는 뭐 워낙 영국에서 사용되는 용어들이 뭐 기자들뿐이나 아니면 뭐 전문가들에 의해서 많이 유입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 도들이 이제 광범위하게 사용이 되고 있어서 이제 새로운 용어들, 최신 용어들이 이제 퍼스트 터치도 이제 그런 것 중에 하나라고 봐야겠죠. 그리고 여기 황무성 씨 기사에서 또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이런 거죠. 예를 들면, 트래핑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일부에서는 트래핑이라는 표현을 쓰지 말자고 하고, 트래핑이 공을 정지시킨다는 의미를 너무 강하게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다 그러고, 그 다음에 트래핑이 공 정지에만 지나치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주장을 누가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다음 플레이로 연결하는 의미의 스포츠 터치가 좀 더 적합한 표현이라고 하는 목소리가 많다 이렇게 했는데, 이 문장들에는 주어가 없어요. 무슨 얘기냐? 누가 이런 얘기를 하는지를 밝히지는 않아요. 이게 본인의 생각인 건지, 아니면 정말 국내 축구 지도자를, 아니면 외국 축구 지도자를, 아니면 외국 축구 서적이냐, 아니면 국내 축구 서적에 이런 얘기가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 박문성 씨가 이런 기사를 쓸 때 하는 이런 얘기들은 좀 심하게도 얘기한다, 아무 말 대잔치예요. 그러니까 기자로서, 아니면 현장에 워낙 오랜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축구에 관해서 굉장히 많은 정보를 갖고 있겠죠. 당연히 전문가라고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전문 분야가 이분이 다룰 수 있는 기술이나 전술이라든지 이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최소한 이분이 다룰 수 있는 분야가, 그거는 저희가 봤을 때는 문외한에 가까워요. 오히려 많은 기사들, 많은 해설 내용들이 실제로 그렇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왜 지금 이런 현상이 벌어지느냐, 이렇게 예를 들어서 간단한 기술적 용어, 가장 기초적인 기술적 용어에 대한 이해도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전문가 대접을 받고 있는 상황은 결국 뭐냐면, 한국에 어쨌든 이런 사람들이 오피니언 리더로서 이 축구 관련된 방송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뭐 예를 들면 지면을 통해서 넓혀가는 게 알수록 이런 정보가 많이 대중들에게 흡수가 되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이게 뭐죠? 잘못된 정보죠. 어떻게 보면 잘못된 인식이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축구가 예를 들어서 발전을 하려고 그러면 현재 예를 들면 기자라든지 이런 분들의 수준이 더 높아져야 되고 이분들이 공부를 해야 돼요. 근데 실제 공부를 하지는 않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동영상을 찍고 있으면서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는, 왜 나름대로의 어떤 분야에서 10여 년 이상 종사하신 사람들이 매우 기초적인 이론 공부나 전술 공부라든지 이런 거 관련된 것들을 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단순히 기자라서 현장 취재를 하고 그 내용을 발표하는 거랑 본인들이 전문가를 자처하면서 어떤 상황과 어떤 기술을 분석하는 거는 전혀 다른 영역이 될 수도 있어요, 실제로. 근데 본인들이 취하고 있는 스탠스가 내가 전문가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말이 맞다고 강요하듯이 기사를 쓰거나 하면 잘못된다, 이렇게 지금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예를 들면 동작과 행위를 구분을 못하고 방법론과 아니면 기술적 상태, 그거를 구분을 못하는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얘기는 워낙 앞으로도 많이 있을 수 있겠죠.